여기는 그띠. 오늘 오랜만에 어디가 대신 두 번째 모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코치 이후로 지금 두 번째 것 같은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광고 절대 아닙니다. No. 가끔씩 광고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또 지지가 이번에 디즈니 미키마우스랑 협업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 디즈니 팬이잖아요. 그걸 또 알아봐주시고 이렇게 행사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미키마우스랑 협업이라고 디즈니랑 이번에 경자녀 아니구나. 디즈니라고 해서 또 미키마우스랑 일부러 한 게 아닌가 하는 아닌가? 맞나?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요 구찌와 미키마우스 협업 콜라보를 대신 입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제일 신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니트를 고온에서 보자마자 찜통이 났거든요. 근데 사실 수량이 그렇게 많이 적진 않았나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거 요거 달랑 하나 남았을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이거 무조건 입어볼게. 너무 귀엽지 않아? 캐릭터들도 저런 캐릭터 끌고 이제 디즈니랜드를 가는 거야. 여러분, 깨알 TMI지만 11월 말에 저와 지아가 LA부터 디즈니랜드를 갑니다. 오늘은 뭔가 사야겠는데? 뭘 사서 그 디즈니랜드 갈 때 그 착장으로 하고 가야겠어. 이런 우연. 맞춰 산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우연입니다. 백팩! 여러분, 저 구찌 백팩 아시죠? 마치 제 등딱지 같은, 오늘은 그거를 안 메고 오긴 했는데 백팩이 진짜 실용적이거든? 근데 얘도 물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되게 가볍게 잘 들고 다니게 디자인이 나왔다. 너무 귀엽다. 귀엽네요. 센스 터지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굴 낮은 거보다는 제 트레이드마크 이 운동. 굴이 좀 있는 게 좀 키높이 효과되고 좋아 보여. 뭘 사가지? 대신 입어주러 왔는데. 뭘 사지가 아니라 대신 입어주러 왔어 이즐. 이건 파우치인가 봐요. 나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 이런 납작한 플러치 같은 것들은 피가 적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물건을 사실상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 여기 보면은 카드는 카드 지갑만 이렇게 따로 있으면 카드만 쏙쏙 넣고 되게 부피가 안 커지고 좋더라고. 실용적.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것도 진짜 중요해. 드디어 옷이 나왔다. 바람막이 같은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약간 오버핏으로 약간 하이실정 입고로 다리 딱 내놓고 이런 거 하나 박시하게 딱 걸쳐주면 그런 게 멋있네. 근데 구찌 기본 티들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죠? 이거 이런 거 입고 딱 하이실정 입고 얘 하나 딱 걸쳐주면 딱 모자 써주고 저 백팩 딱 메고 토파즈도 봐. 너무 귀엽다. 어때 얘들아? 빨간색이 더 예쁜 거 같아? 초록색이 더 예쁜 거 같아? 빨강? 저도 빨강. 빨강? 둘 다 입어봐야겠다. 파티고도 예쁘죠. 이 빨파초 중에서 내가 하나는 무조건 입을 것 같아. 네, 대신 입어주었습니다. 이거 벨트백이죠? 허리에 벨트백 우리 사용하시거나 허리백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어때? 이런 거 여행 다닐 때 진짜 좋은데. 여행 다닐 때 이렇게 하고서 돈 딱 넣고 이런 운동화 진짜 편한데. 알죠? 신고 먹기도 편하고 남성 사이즈. 자, 남자분들 미키마우스 좋아하시는 분은 제 거 같아요. 내 거 아닐까? 근데 내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많이 봤어. 지금 이미 되게 유명하신 셀럽분들은 이걸 이미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더라고. 너무 투머치긴 하지만 볼게요. 어떡하지? 구찌백이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실용적이고 가벼워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훨씬 잘 활용하고 다닐 수 있는 백인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얘도 그렇고 그 거북이 등딱지도 맞아요. 내 데일리 백이잖아. 가방이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맨날 그렇게 똑같은 것만 들고 다니고 이러고 돌아다닐게요. 자, 너무 투머치 아니에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 번에 판단을 하기 위한. 이거는 여자 사이즈 있는 거 남녀 두 사이즈. 두 사이즈.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이것도 힙색이에요? 그냥 있는데. 나는 얘보다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아. 뭔가 나한테 좀 커 보이잖아요. 이거까지 이렇게 메고 다니면 나 너무 나무 같겠지? 나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봤고요. 템포링백. 이렇게 템포링백 아니야. 너무 귀엽다. 이 정도 길이 이렇게 줄여봤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탄
뉴욕 다니기 한 100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저절로 그 얘기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여자 의류가 이런 거 막 선미, 막 화사님 같은 분들이 무대 의상 다 입고 약간 뭐 좀 섹시하게 입은 다음에 밑에는 힙합 바지 같은 거 힙합 바지 같은 거 유명하죠? 안 보여줄까? 입어보세요. 이건 약간 청자 같은 거.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 조금씩 좀 크게 오버핏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더라. 딱 맞춰서 입으면은 약간 애기 거 팬츠 입은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치마! 치마 이렇게 입고 마지막에 앞에 딱 내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던 이 실크 투피스가 여기 있고 근데 이런 거 입고 어디가 될까요? 이게 실크 소재여서 투피스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레시하게 행사장 같은데 이런 거 입고 가면 이제 주목받고 그럼 여러분 한 바퀴 쑥 돌면서 제품들 봐봤고요. 이제 제가 입어보겠다고 한 게 지금 되게 꽤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두 개부터 입고 나와볼게요. 이 기본 제가 입은 화이트 팬츠에다가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 카디건부터 먼저 걸쳐보고 나와볼게요. 입어보기 시작! 대신 입어주기! 입고 나올게요! 짜잔!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옷입니다. 이거는 너무 나는 입어보기 전에 이런 느낌일 거란 걸 알았어. 귀여워! 너무 괜찮다. 그치? 약간 이런 거 하나 여기에 무심하게 꽂아줘가지고 원발 느낌으로 막 입기 좋은 것 같아. 언니 딱 공항 가실 때 아이 비행기 공항으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니 진짜로 나 요즘 진짜 안 꾸미고 다닌다? 막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옷도 막 대충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 이런 게 또 꾸안꾸룩이잖아. 그래 아, 나 대충 꾸몄어. 1도 안 꾸몄어. 근데 구찌야. 그런 느낌이잖아요. 가디건은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다고. 뭔가 숄 같지 않아요? 다음 거 입고 올게요. 바지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끝났어요. 더 영해 보이는 것 같네요. 그치. 안 보이지. 네 번째로 입고 나와볼게요.
넣어갖고 그렇게 입어도 예쁘거든요. 평상시에 제가 앞에 엄청 입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고 근데 괜찮아요. 되게 웨어러블 해보라고 근데 전반적으로 요즘 없어서 못 산다는 기아디기한 홀스빅 가방입니다. 약간 빈티지한 감성이어서 스포트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스트랩 길게 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매도 예쁠 것 같고. 아, 귀엽다. 약간 백화점에 마실 나온 언니 같지 않아? 아, 오늘은 뭐 색깔에서 되게 편하게 나오고. 마실 나온. 근데 구찌야. 착장이. 그러고 보니까 헤이즐이 빈티지 감성으로 옷 입은 거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아, 그쵸?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헤이즐이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옷으로 한번 코디해보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착장까지 빈티지한 감성의 착장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옷 입고 나와볼게요. 이것도 나 감이 안 와. 입어봐야 돼. 입어보겠습니다.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언니 스타일 아닌데? 내 스타일 아닌데, 봐봐, 내 등장을 봐주세요.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랩할 것 같지 않아? 같은 느낌 아니에요? 지상 같아. 머리도 좀 이렇게 줘봐. 그런 거지. 느낌 같지 않아? 되게 힙하다. 그리고 나 이거 되게 트럼프 팬티처럼 볼 줄 알았는데 엄청 힙해. 여기다가 아까 어? 엄청 나쁜 기질의 아니야? 약간 LA 다운타운에서 좀 놀 줄 아는 언니 있잖아. 그냥 어슬렁어슬렁 행운 산타모니카 주변 막 걸어다니면서 되게 막 뭐지? 그 그래피티 돼 있는 그런 데 막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저건 뭐 들까요?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약간 빌리 알리시의 배드가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오, 진짜 연애 좀 할게요. 제일 마음에 들어. 제일 마음에 드는 다섯 번째 착장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네. 너무 마음에 들어. 솔직히 데님은 좀 오해인 것 같아.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일반 좀 충청이나 아니면 오히려 연청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게요. 오히려 얘가 진짜 활용도가 의외로 엄청 높아. 솔직히 처음엔 약간 꼭 이랬는데 입으니까 이쁘네요, 진짜. 아, 어디 고장난 거 아니죠? 이제 과감한 옷을 입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수영복에다가 엄청 루즈한 힙한 청바지에다가 겉옷을 착 걸친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건조건들 해주네요. 여섯 번째 입고 나올게요. Yeah.
저는 옷 갈아입으면서 어떤 옷을 결국에 구매를 한다. 어떤 옷을 구매를 해갖고 갈지 좀 고민을 해보려고요. 그러면 갈아입고 나와볼게요, 여러분. 따봐요. 클리어. 짐 빠진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마지막 순간이 남아있거든요. 아니야. 진동이 울렸거든. 결제가 된다고. 진동이 왔거든. 짠! 여러분, 오늘 언니가 대신 입어준 굿즈단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뭐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찌 카드지갑 이벤트입니다. 소리지마! 짠! 지금부터 구찌 미키마우스 카드지갑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헤이즐 유튜브 구독과 알람 버튼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헤이즐 인스타그램, 헤이즐 메이크업을 꼭 팔로우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 지금 보고 계신 영상과 인스타그램 이벤트 신청 피드에 댓글을 하나씩 남겨주세요. 세 번째, 이벤트 신청은 1월 21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네 번째, 당첨자는 총 한 분이에요. 24일 금요일에 인스타그램에서 발표 후 제가 직접 인스타 DM을 보내드릴게요. 이번 구찌 미키마우스 에디션들 수량이 정말 적게 방영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 카드 지갑도 매장에 딱 하나 남아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요런 소장가치 있는 제품을 이벤트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헤이즈, have fun! 안녕!